얘들아, 그 우리 G50부터 G101까지 질문이었잖아. 그쵸? 여기서 일단 질문인 거 그냥 번호 다 얘기해 줄 수 있니? 질문인 거 한번 쭉 해봐. 오늘 별거 없으면 테스트 간단하게 보고 우리 가기 할 거야. 오늘 너무 무리하지 않을 거야. 오늘 73번이요. 73번. 3번 어디 한번 볼까? 어, 그래. 이런 거 이런 것도 잘해주면 좋지. 또 76번 좋아. 또 55번 또 질문 99번 99번 좋아. 99번 그래. 또 79번 89번 좋아. 89번 또 몇 번이요? 98번 맞지? 우리 형이 정말 착하다. 54번은 몇 번? 54번. 54. 또 질문 56번 또 질문 100번 괜찮니? 네. 73번 뭐 가닥은 좀 잡았어? 73번 얘들아, 73번 보면은 1과 2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대. 얘들아, 맞니? 네. 그래서 73번은 문제 해결할 때 예를 들어서 빈자리 하나가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빈자리 뭐 3개 있다 칠까 그냥? 빈자리 대충 봐. 1이랑 2를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 그냥 우리 세상에 숫자가 1, 2만 있다고 치자. 반복해서 쓸 수 있어. 여기다가 숫자 채워 넣을 거야. 몇 가지 있어? 전체 경우의 수 8개. 8가지 그치? 그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여기도 1 아니면 2, 여기도 1 아니면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잖아. 오, 괜찮은데? 애초에 이런 생각이 났으면은 지금 이 문제 풀 때 1하고 2는 반복해서 쓸 수 있고 3, 4, 5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잖아. 맞죠? 몇 자리 수를 만들어? 5자리. 5자리 수 만들 거지. 그때 여러분들 3,4,5는 어쨌건 간에 써야 되는 거 어? 다 쓰는 건 아니죠? 하나만 써도 상관없고 안 써도 상관없고 뭐 이런 거죠? 그치? 어, 그럼 방금 다 얘기했네? 뭐 해주면 돼 이제? 카테고리 나눠줘야 되지? 첫 번째 뭐 3,4,5를 뭐 다 썼을 때 다 쓴 맞죠? 두 번째 3,4,5 중에서 그치? 두 개만 썼을 때 3, 4, 5 중에서 한 개만 썼을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어 3, 4, 5를 이제 안 썼을 때 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3, 4, 5라고 썼지만 머릿속에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 빈자리가 두 개일 때, 빈자리가 세 개일 때, 빈자리가 네 개일 때 다 빈자리일 때 얘기하는 거 맞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저 빈자리 그치? 빈자리 생기면 생길 때마다 계속 두 가지 경우씩 들어가는 것도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맞니? 그럼 여러분들 3, 4, 5를 다 쓸 수 있었지? 그치? 네. 그럼 다섯 자리 있을 때 다섯 개 중에 세 개 배우는 거 그치? 시작이 이거지. 우리 이것도 앞전에 몇 번 했었거든? 네. 3, 4, 5면은 두 개는 지금 빈자리거든? 이거 3, 4, 5 채워주는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돼? 5, 비사 5? 비사 아 아, 너네 채우는 거니까. 아, 그럼 쌤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씩 할게, 얘들아. 맞긴 맞아? 하나씩 할게. 3, 4, 5 자리 넣어줄 거거든? 아, 3, 4, 5 네. 자리 넣어줄 거니까 오늘 컨비네이션 3을 먼저 할게. 3, 4, 5를 적어줄 자리를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골라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알겠죠? 순서만 바꿔서 배워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3 넣을지 4 넣을지 5 넣을지 이제 뿌려. 그럼 곱하기 몇 백? 300. 이것도 괜찮고 너네가 얘기한 대로 3, 4, 5한테 물어봐도 되잖아. 3은 어디 갈래? 하면 처음에 몇 자리?
5자리, 그 다음 4 너는 어디 갈래? 하면 4자리, 그 다음 3자리. 그게 5P 3인데 얘랑 걔랑 상관없는 거 알죠? 똑같은 거니까, 그쵸? 일단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N 컴비네이션 R에다가 R 곱하면 이게 NPR이지? 의미상으로도, 그치? NCR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했다는 얘기고, 곱하기 R택은 연속해서 그 R택을, 그러니까 지금 R개를 배열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NPR 의미 자체가 N개 중에 R개를 선택 후 나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같고, 수식으로도 같아. 알겠죠? 뭐 어쨌건 이건 지금 3, 4, 5 이제 끝난 거야. 3, 4, 5 다 들어갔지? 빈자리 몇 개 있어 지금? 두 개 있지? 빈자리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씩이니까? 두 개씩이니까 맞아? 그럼 곱하기 뭐 해주면 돼? 그치? 4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결국에 얼마야? 60에다 4 곱하는 거니까 몇 가지? 240까지가 나오네. 그쵸?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이 빈자리, 예를 들어서 이 빈자리랑 이 빈자리 있지. 여기에 1, 2가 들어가는 거랑 이 1이 들어가는 거는 이미 이 네 가지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그럼 둘 다 자리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팩 망한 거라고. 알겠어? 순간순간 생각 계속 해줘야 돼. 이 네 가지 안에 1, 1, 1, 2, 2, 1, 2, 2 다 있는 거니까 순서별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데 이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게 중복순열이라고 그래. 중복순열.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안 배워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가면 뭐 짜장면, 뭐 짬뽕, 뭐 볶음밥 중에 내가 먹고 싶어. 내가 친구들 다섯 명이서 간 거야. 우리가 먹는 경우의 수. 난 처음에 몇 가지 중 하나 골라? 세 가지. 셋 중 하나 고르고 옆에 있는 친구도 셋 중 하나. 옆에 있는 친구도 셋 중 하나. 그럼 3회? 5승계 경우의 수가 있겠지. 맞아? 그게 중복순열이야. 합수 고르는 것처럼요? 그게 중복순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퍼뮤테이션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 원래 이거 중학교 때도 하잖아 우리. 근데 중학생 때도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는 말만 안 배우지. 이 기호만 고등학교 와서 배운 거잖아. 똑같아. 중복순열도 원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건데 기호만 그때 처음 배운다. 뭐 어쨌건 이제 제안 자체 두 개만 썼을 때, 두 개만 썼을 때니까 말 그대로 뭐부터 시작해줘야 돼? 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째 세 개 중에 난 두 개 먼저 골랐어. 대충 두 개 골라. 그 중에서 그 두 개를 내가 그럼 3이랑 4랑 이제 예를 들자. 이미 그 세 가지 내가 받쳐놨으니까 곱하기 맞죠? 그치? 그럼 또 이제 뭐 3한테 물어보고 4한테 물어봐도 되고 뭐 3, 4 들어갈 자리 나는 골라줬어 그냥. 3, 4 다섯 개 중에 3하고 4 들어갈 자리 두 개 골라주고 그 다음 3, 4를 뿌렸어.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빈자리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죠. 세 개 남았죠. 세 개. 그렇죠? 세 개 남았으니까 빈자리 하나에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럴 거니까 곱하기 얘는 뭐 그래 한꺼번에 8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10가지고 그치? 얘 6이잖아. 둘이 곱한 게 6이잖아 그치? 그럼 60에다가 8 곱하니까 이게 얼마? 480. 80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겠지. 셋 중 하나 몰라. 맞아? 셋 중 하나만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얘한테 물어보자. 너 어디 갈래? 하면은 다섯 개 중에 하나 대답하겠지. 빈자리 몇 개 있고? 네 개 있죠. 빈자리 네 개 있으니까 2에 4승.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16이 될 거야. 16. 그치? 그럼 얘도 얼마야? 80에 3이니까 얘도 240이고 3, 4, 5 하나도 안 쓰면 빈자리만 다섯 개 있는 거 맞죠? 그럼 다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32가지겠지. 그쵸? 그래서 경우 4개 나눈 거 다 뭐 해주면 돼? 뭐 더 해주면 되지? 그럼 480, 480, 그럼 960에 992? 이렇게 되겠다. 73번은 아무튼 1, 2는 반복해서 쓸 수 있었으니까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았어야 됐고, 무엇보다 살짝 가장 배경에 있는 거는 문제 읽었을 때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그치?
해결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이거 안 되면은 좀 어려운 문제도 풀기 힘드니까. 76번 합시다, 여러분들. 76번 보면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할 건데 150번째에 나열된 숫자라고 그랬지. 그럼 처음에 100자리 숫자가 1이어봐.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숫자 여기 처음에 몇 개 올 수 있어? 8. 뭐 9개 다 올 수 있지. 0부터 9까지니까 어차피 자연수 만드는 거라 괜찮아. 9까지. 그 다음은 8까지 하면 얼마? 72지. 그럼 72를 한 번 더 해도 괜찮지. 144니까. 그럼 앞으로 몇 칸 더 하면 돼? 6. 6칸 더 가면 되지. 이만큼이 144개거든. 그러면은 301부터 시작해야 되죠. 300은 안 돼. 똑같은 숫자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쵸? 그 다음 누구? 302. 302. 303 돼야 돼. 안 되지. 그럼 304. 305. 306. 하나, 둘, 셋, 다섯 칸 갔으니까. 그치, 여섯 칸 뒤에 있는 얘가 150번째. 아! 앞으로 쭉 넘어오고. 어린이 두 명, 그리고 빈자리 하나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때 누구끼리만 이유 나누면 돼? 어린이끼리만 이유 나누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을 동그라미로 칠게. 어른. 빈자리 세모라고 할게.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어린이 있지, 어린이. 어린이는 결국에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른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어른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럼 빈자리까지 포함하면 사람 4명처럼 행동한다고 그냥 똑같이. 그치? 빈자리가 한 개인 바람에 빈자리가 두 개만 돼도 빈자리 둘은 사실 쌍둥이잖아. 쌍둥이라고 하면 돼. 둘 다른 거야.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빈자리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얘도 그냥 뭐 어른처럼 생각해도 상관? 없죠? 그래서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어른끼리 몇 팩? 4팩. 그렇지. 그치? 어린이 두 명 들어갈 거지. 얘도 내가 만약에 뭐 선생님 입장이면 그냥 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어린이 들어갈 거 두 개 골라주고 어린이 뿌리면 되고, 아니면 그냥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돼. 이 사이사이 가야 되는데 네 어디 갈래? 물어보면 첫 번째는 다섯 개 중에 하나 대답할 거고 두 번째 어린이 넷 중 하나 대답할 거잖아. 그치? 그게 이거잖아. 이게 5P이니까 5 곱하기 4. 그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 이제 끝났지? 24에 48, 480. 99번. 야, 99번 이거 있잖아. 얘들아, 99번은 딱 봤을 때 이제 반가운 마음도 좀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게 물론 얘들아 항상 센이나 RPL 이런 거 풀면은 유형이 나눠져 있잖아. 유형 8에서 뭐라 써있냐? 조합의 수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조합만 쓰라는 건 아닌데 이거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99번 같은 거. 그렇죠. 99번이 여러분들 조합에서 조합인지 숨겨놓는 경우가 사실 이거 말고는 거의 없어. 뭐? 크기나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들. 이건 주로 이렇게 99번 같은 문제 말고 어디서 제일 많이 써? 함수의 개수 구할 때. 맞아? 뭐 비슷한 문제이니까 뭐 예시나 하나 들어볼까? 1, 2, 3, 4가 있어. 1, 2, 3, 4, 5, 6, 7 있어. 문제가 정의역에 있는 x, 아 x에서 y번 함수 f라고 하자. 오케이? 정의역에 있는 x 두 개 골라왔는데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대. x야. y값도 커진대. 오케이? 이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뭐 구해봐. 지금 그래. 구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해보세요 한번. 네, 시간 조금 드릴게요. 태연이 엄마랑 놀러가서 학원에 오지 못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아프구나. 나는 어? 나는 그럼 나는 나도 진짜 그래 놀고 싶겠지. 진짜 이 약간 작은 현타들이 모여서 사람 한 명을 휘청휘청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 아직까진 괜찮아. 얘들아 이거 몇 가지입니까? 뭐 몇 개? 서른? 다섯 가지 나오죠? 맞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부터 X값이 클수록이라는 거는 1은 2는 3은 4는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잖아. 이에 따라서 FX도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는 거를 일단 알면 되는 거 맞죠? 한 번에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에 못하겠으면 숫자 두 개씩 넣어보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지금 봐봐. 크기 또는 순서가 결국 결정된 거잖아. 우리가 크기 순서로 적었으니까 크기가 결정된, 즉 순서가 결정된 거 맞지? 이때는 뭐만 하면 된다고? 선택만 해오면 된다고 했지. 뭔 소리냐? F1부터 F4까지 갖는 이 값들은 1부터 7까지 중에 하나지. 공역에 있는 Y값들 중에 하나지. 그쵸. 야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4개 하나 골라와봐. 이렇게 4개 고른 순간 1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 1. 그래 그치 2는 2한테 가고 3은 3한테 가고 4는? 5한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얘가 F1은 1이고 얘는 2고 얘가 3이고 얘가 5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크기가 결정돼 있으니까 골라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자동으로. 맞니? 이거라고 이거. 됐나요? 그래서 99번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결국에 문제가 1부터 20까지 번호를 뽑을 거거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을 거야. 연속으로 이렇게 두 개 뽑을 거야. 오케이? 근데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 순서가 뭐 중요한가 봐 얘들은. 맞아?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꺼낸 카드가 X고 두 번째 꺼낸 카드가 Y지. 그럼 예를 들어서 21이랑 1과 20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뽑은 카드랑 두 번째 뽑은 카드가 있을 때 너네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20개 중에서 두 개 동시에 뽑아. 로 그냥 크기 결정돼 있으니까. 맞아. 크기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넣어주면 돼. 알겠니?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뭐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나와.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나오지. 여러분들 20 컴비네이션이랑 순서가 중요하게끔 20 곱하기 19라는 몇 배 차이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두 배 차이 나지. 그 두 배가 왜 생겨? 20과 1, 1과 20을 얘는 다르게 센 거고 얘는 같게 된 거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나는 이 두 개 중에 몇 개만 셀 거니까 항상 하나만 셀 거잖아. 나는 어차피 항상 1, 2, 2, 1 다르지만 난 이 중에 어차피 얘만 골라올 거잖아. 딱 절반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컴비네이션처럼 행동하는 거 맞지? 원래는 20 곱하기 19개가 맞아. 전체 경우의 수가 380개. 그 중에서 절반만 필요하다고. 나는 190개만. 근데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20개 중에 그냥 두 개를 동시에 골라오는 거야. 순서 상관없이. 오케이? 골라오면 자동으로 X, Y 결정되니까. 알겠니? 190까지가 정답이지. 각기 그러니까 크기나 또는 순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을 많이 쓴다는 거야. 컨비네이션. 맞지? 이거는 그냥 딱 봤을 때 얘 조합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거야. 알겠지? 89번
89번 보면은 n 컨비네이션 2는 이거죠. n n-1을 누구로 나눠? 그치, 2팩으로 나눈다. 더하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은 n 플러스 1 n n-1을 누구로 나눠? 3,1로 나눠주면 되죠. 얘는 누구랑 같대? 3 곱하기 np이니까 n n-1 이러면 되는 거 맞지? 그럼 n n-1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말려줘도 상관? 없죠. 없지? 그 다음 다 6배 해버려. 얘 분모 6이니까 여기다가 6배 하면 뭐 남아? 3. 여긴 6배 하면 분모만 날아가지. 아까 이만큼만 날렸으니까 누구 남아? n 더하기 1. 6배 했으니까 얼마 남아? 18. n14. 여기서 이거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너네 이거 날려주려면은 얘 뭐 아니어야 돼? 0 아니어야 되지. 약분한다는 건 나눠준다는 얘기거든?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일단 첫 번째, n은 괜찮아. n은 0일 리가 없음. 왜? n이 뭐니까? 자연수 구하라 했으니까. 문제가 자연수니까. 야, 그럼 얘는 어때? n이 1인 경우는 어때? 안 되죠. 1 넣어주면 0은 0인데? 왜 안 돼? 나눠야 되겠어요. 아니 그냥 1 나누지 말고 1 넣어. 1 넣으면 0은 0이잖아. 그렇죠. 그래, 정훈아 왜 안 돼? 왜 안 돼? 지웅아 왜 안 돼? 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n 컨비네이션 2. 뭐, npe. 맞아? 너네들. 이렇게 있을 때, 암묵적으로 항상 깔려있는 거는, n은, 여기 있는 r 자리 이상이라는 거. 아무 말 없어도 이건 그냥 깔려있는 거야. 너네 3개 중에 5개 골라올 수 있어? 없잖아. 맞지? n하고 r이 있으면 항상 n은 r 이상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미 r을 2를 썼잖아, r 자리에. 그래서 n은 2 이상이어야 돼서 그래. 알겠니? 별말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풀었던 것처럼. 알겠니? 정수만, 너 수염, 너 수염 방금 만졌지? 너 수염 내가 얘기했잖아. 저 수염 좀 그만 만져. 안 되겠어. 너 그 자리 금지야 이제. 알았어? 어디 수염을 만져? 지금 수염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지금. 내가 저 수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어? 여기 수염이 안 늘어. 여기 앉는 애들이 정말 조용한 애들이 많이 앉아. 여학생들도 안 앉거나. 호기심이 생기니? 그 수염에? 호기심이 생겨? 이게 정상이라고. 어? 범인이 왜 이렇게 호기심들이 많아? 여기 앉는 애들은 호기심 그냥 꾸러기들만 앉나 보네. 그냥 수염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 정수만. 아, 선생님 저는 이거 만지기밖에 안 했어요. 안 잡았다겠어요. 야, 낙순물로 돌을 뚫는다 그랬어. 네가 만지면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수염이 무럭무럭 자라나. 어? 그러지 마. 아, 저 수염 좀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가위로 자르는 거 같아요. 가위로? 아, 근데 좀 뽑아줬어. 저래! 저거 습관이요. 아, 근데 저거 수염 꿀 보기 싫으면은 이걸 아예 뜯어서 다시 갈아야 되는데, 아예 얘를 이 자체를 다 아니잖아, 근데. 어? 이걸 뭐 하죠? 또 수염 만지네, 현민이? 어? 수염 너네 금지야, 여기. 이제 이 자리 금지야, 너네들. 알았어? 야, 우리가 이런 데서 돈을 좀 아끼를 줘야 된다고. 아, 돈 막 쓰면 돼, 안 돼. 수경아, 돈 막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어? 얘들아, 98번 봐. 98번 보면 4명의 어른과 3명의 어린이가 있대. 어른은 모두 운전 가능하대. 어린이는 불가능하대. 3명을 차에 태운다. 그러니까 3명이 탄다는 얘기야. 어른은 운전하고 뒤에 3명을 태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까지 타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때 태우고 가는 방법에서 야 그럼 여러분들 세 명을 태우고 가야 되고 어른 네 어린이 세 명 있는 거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시작이 어떻게 된다? 어른과 어른 그치? 케이스를 나눈다. 좋은 말이네.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는 거네. 맞아?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아 제일 좋은 건? 아무튼 어른만 세 명 다 타. 문제 없어. 누가 사고 나도 나머지 한 명이 끌고 갈 수 있잖아. 물론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 없어. 알았어? 어?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든 이런 건데 순간 아차 싶긴 했어. 선생님은 좀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어른 몇 명? 둘. 어린 1 맞지? 그 다음에 어른 한 어른 1 어린이 둘 됐죠? 야 너희들 중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없지? 어? 너네 어린 4 없지니까 어린 4 없지 어린 3 없지 너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여기 보면은 여기 퇴근할 때 샌들은 늦게 퇴근하잖아 퇴근하면은 딱 봐도 고딩인데 오토바이 그냥 뭐 이것저것 끌고 가가지고 담배 그냥 뻥뻥 피면서 그냥 어? 어른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어? 물론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어? 당연히 어? 어른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이렇게는 안 해, 당연히. 근데 아, 진짜 무서워, 걔들. 어? 야, 선생님들 이제 나이 들고 늙어가잖아. 걔네가 나중에 한 10년 뒤에 더, 나, 다 더 늙고, 어? 걔 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나, 나 접해면 어떡해. 건강하게. 어? 난 여기 계속 있을 건데, 어? 난 지금 체험석하고 뭐, 본다기나? 10년 뒤에 찾아올게. 어? 기다려. 10년 뒤에 와서 진짜 접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가는데, 어? 오토바이 이런 거 타고 그러지 마. 어? 야 저번에 광남구 응원 갔는데 광남구 욕하는 건 아니고 야 너 욕하셔도 돼 욕하 끊어봐 아니 광남구 욕하는 건 아니고